오늘은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란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런 말씀은 성경 중에 오직 이곳 한 곳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했고 야곱은 20년 만에 만난 그 형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있으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분은 오직 스데반 집사님 한 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수가 많으며 의학적으로는 4년마다 피부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민 개척 생활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이민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떤 때는 신경질도 많이 내고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살 때도 있고 이런 우리의 얼굴 모습을 생각하면 이민 20년, 30년, 40년 뒤에는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가까이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제가 6장에서 보면 3대 충만이 나옵니다. 첫째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며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이고 또 8절에서 보면 은혜와 권능의 충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3대 충만을 다 축복으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아니고 특별히 공회 앞에서 그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스데반 집사님이 그 무서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 있었는지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는 독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으며 어떤 번역에는 faith and power, 즉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는 단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권능을 행하였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음을 알려주는 말이겠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늘 상고하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늘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믿음에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믿음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도 좋았지만은 3절에 보면 그는 다른 집사들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혹 믿음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해서 생활한 엉망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물론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본문의 스데반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인데 정말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말다툼이 났는데 교회를 다시 다니신다는 분이 요만큼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아주 어릴 때 나는 절대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저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일반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언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인들한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스데반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스데반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부당히 비난받는 그 일은 뭐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도 반드시 이웃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을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양보를 할 줄 알고 또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 곳은 예루살렘 공회이며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서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고 얼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죄한 아주 무시무시한 공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서도 가장 긴 믿음의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랑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1단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족장에 관한 설교를 했고 2단계는 모세의 광야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관해서 설교하셨고 결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로 끝맺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시면서 큰 소리로 믿음이 충만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회중들이 어떻겠습니까? 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스데반 집사님께 다가왔으나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워 떠나지 않고 도리어 기쁜 천사의 얼굴로 변화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위력이란 죽음 앞에서까지 초연할 수 있도록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힘은 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한국의 시골의 한 처녀가 17살이 되자 옛날엔 결혼을 일찍 했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결혼을 했으나 19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어서 그만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못 낳아도 며느리가 쫓겨가고 또 애를 못 낳아도 뭐 쫓겨가고 그래서 이 사람도 동네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참 안 됐다. 꽃이 피다 말았구나 하고
동정반 놀림반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창피함에 견디다 못한 이 과부는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서울로 올라와서 어떤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 주인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어서 주일만 되면 온 식구들과 함께 교회 찾아 나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의 배려로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이화 학당에 나가서 공부하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모하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이화학당을 우등으로 졸업하고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훌륭한 교육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의 조선총독부에서는 장학사 일을 맡아서 했고 해방이 되어서는 여자대학을 설립하였는데 그 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이고 그 훌륭하신 분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초대학장을 지내신 임숙재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자나깨나 주님밖에는 몰랐기에 그 믿음의 위력으로 역경을 딛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이민 생활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은 강하고 아무리 마귀가 내게 유혹을 해와도 믿음만 굳세게 지키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며 돌을 드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의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는 그 스데반이 안쓰러워서 손을 붙잡아 환영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계셨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원수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현실의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통은 장차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해서 축복기도를 한 사랑이 충만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자 앞에서 같이 웃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화내는 자 앞에서 웃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는 쉽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더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는 사람들을 벌써 마음속으로 용서한 그 용서는 아주 높은 차원에 속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며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평생 자기를 괴롭힌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사도를 괴롭히고 자기를 버리고 떠났으나 모든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역시 사랑이 충만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울이란 유대교 청년이 회개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와 같이 얼굴로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순교자의 옷을 지켰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믿던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깨달아서 이전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마음을 먹었고 얼마 안 가서는 크다는 뜻으로 지었던 사울이란 이름을 작고 겸손하다는 뜻의 바울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위대한 복음의 이방사도 바울의 탄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까지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첫 열매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성도나 사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구수 네시에게 전도하여 복음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보냈고 베드로는 요파로 내려갔으며 또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도 동서양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걸쳐 전도했으며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거칠고 완악하고 부조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온갖 마귀의 세력이나 이 세상의 부조리의 세력들을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늘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독실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과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굳세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